네, 모두 편안하셨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업을 짓는 놈이 있고 또 지어놓은 업이 있고 그 업이 또 이거 가지고 과보가 돼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실재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업을 지어서 또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가서 받는다 이러한 식으로 불교의 업설을 해석하고 이론화 시켰던 게 아비달마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것이 뭐 무표업 뭐 이런 표현도 쓰게 되고 또 불상행법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업이 뒤에 가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려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성숙해야 되고 그동안 계속 남아서 뭐 어떤 작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론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채권처럼 갚기 전에는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빚을 얻으면은 갚기 전에는 안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과보를 받기 전에는 절대 안 없어진다 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체시해서 업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모든 개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그건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이 왔던 중생들의 생각이죠.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각자 존재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존재들이죠. 온 우주가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에 그 어떤 비디오 하나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던데 그분이 이렇게 막대 하나를 탁 수직으로 세우더라고요. 그 막대가 탁 수직으로 쓰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잘 잡혀야 막대가 딱 쓸 거 아니에요. 그 막대 위에다가 또 이렇게 막대 하나를 이렇게 걸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심이 잘 맞아야만 이게 이제 이렇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끝에다가 또 그 중심에 맞춰가지고 뭘 해서 계속 구조물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 이제, 막대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중심을 마지막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깃털을 하나 탁 올려놓더라고요. 깃털 하나가 딱 올라가니까 그 무게 때문에 이 전체가 다 균형이 잡혀가지고 유지되더라고요. 그런데 깃털 하나를 싹 치우니까 순식간에 그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보통 때 큰 여러 가지 구조물에서 깃털 같은 건 별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나가 없으면 이 전체가 지탱을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서로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연기구나. 연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서로 의존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무엇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다 같이 그것 때문에 서로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보지 않아요. 예. 이 사회 구조가 크게 바꿔진 건 없지만 사람 하나 바꾸니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우주에서 나는 하잘 것 없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깃털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이런 존재 하나하나가 없으면 이 우주가 유지되지도 않고 지탱되지도 않는다. 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무지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이게 전부 다 움직임들이죠. 이걸 이제 부처님은 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개인적인 업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의미의 깊은 깨달음까지 이르기가 어려우니까 방편으로 그때그때 업을 이야기하면 그래 착한 일을 하면 다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설법 속의 이야기가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업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체가 다 업이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업에 나온 것이요. 그러니까 업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중생이고 업의 상속자고 업의 소유자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부처님은 업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일부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업설은 윤회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도의 통속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고 불교의 근본은 무아와 공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아 연기 공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도 잘 안 되죠. 나도 없다 비어 있다 뭐 연기한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오한 것 같긴 하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연기설은 업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설을 실체를 중심으로 이해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 없이 사실은 업이 모든 걸 좌우하죠. 근데 업은 어디서 일어나죠? 업이 일어나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럼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냐 또. 우리가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갖고 업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업을 통해서 또 형성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업과 마음은 달과 계란하고 같은 거예요. 닭이 있어야 계란이 있고 계란이 있어야 닭이 있듯이 이게 닭과 계란은 사실은 무엇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들에게 지각되는 다른 측면을 이건 닭, 이건 계란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지 이 닭과 계란의 관계는 닭이라고 하는 한 생명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두 개의 가장 뚜렷한 패턴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일 때 계란과 닭이 서로 두 개의 다른 사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란이 계속 이어져 가면 닭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란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눈에 알이 보일 때까지는 계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이미 병아리가 된 지 오래돼. 깨어나오면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왔다 그럽니다. 그 전에는 병아리가 아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각, 우리가 가지고 보는 눈, 또는 청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별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모아서 실체화시킨 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는 십이입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걸 가지고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세계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실체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나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바깥에 있는 세계라는 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 교리들이 모두가 다 아비달마 불교 때 만들어진 해석에
의존해가지고 교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었던 그 본래의 의미들은 많이 지금 가리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그런 시각으로 좀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론에 보면 바로 아비달마 불교 해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읽히지 않는 내용이 중론입니다. 그렇죠? 사실 왜 그러겠어요? 중론은 바로 아비달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지금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해석했던 그걸로 이해한 불교를 가지고 이제 중론을 연결시키려 하면 중론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그 업과 과보에 대해서 업도 과보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업이라는 실체화되어 있는 업, 과보 이런 것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신기루와 같고 아지랭이 같고 꿈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뭐가 되냐 하면 용수는 업소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용수보살이 업소를 부정했을까? 아, 공사상이니까 업을 다 부정했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건 업소를 부정한 게 아니고 실체화된 업소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아트만의 고찰. 참고로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종강을 하게 되죠. 근데 남아있는 품이 10개가 남았어요. 27개 가운데, 우리가 지금 17개하고 10개가 남았는데, 너무, 좀 많이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 다시 말해서 가장 요점적인 부분을 핵심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런 새로운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생각의 어떤 생각하는 방법이나 시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각이 잡히면 이제 그 다음 이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비적으로 학습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18장 아트만의 고찰.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도에서의 아트만,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은 브라만, 아트만이라는 개념으로서 두 개념을 가지고 우파니샤드, 다시 말해서 전통 브라만교에서는 이세 개를 이두 개념을 축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브라만이었는데 브라만으로부터 세상이 전개되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브라만이 있었는데 브라만이 혼자 있다가 여러 개가 되고 싶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던지. 그럼 많은 것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열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일으키면 속에서 열이 나죠. 응? 불 같은 야망, 뭐 야망의 뭐 불꽃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에는 불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불덩어리는 이 브라만 안에 있던 거예요. 없으면 나올 수가 없지. 있는데 지금 잠복해 있는 거죠. 숨겨져 있죠. 안에 있는데 아직 밖에는 안 드러나 있지만은 안에가 있던 것이 욕심을 일으키니까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불이 나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또 이걸 식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이제 근데 우파니샤드는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혼자 짐작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파니샤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브라만이 많은 것이 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일으켰다. 그러자 불이 나왔다. 사람들도 욕망을 일으키면 몸에 열이 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뜨거워지니까 식히려고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도 몸에 열이 나면 땀이 나오는 것이다. 땀이 나듯이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죠. 왜 물이 나왔대? 왜 불이 나왔대? 없던 불이 왜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욕심을 내면 없던 열이 속에서 나지 않아. 막 그러네. 브라만도 그랬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고 비유로도 이해하고 비교를 통해서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식 방법이에요. 인도에서는 이런 걸 다 이제 인식론 속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직접 본 것도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 주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줄 때에 비교나 비유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에는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많은 사람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는 방법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하면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뭐 논리는 어려워 죽겠어. 근데 딱 적당한 비유 하나만 딱 들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금방 아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만이라는 게 있고 브라만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논리가 어떻게 논리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브라만교에서 브라만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욕심이 일어나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또 막 뜨거울 때는 막 땀이 나고 하는 걸 보고 아 브라만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유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브라만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의인화를 한 거예요. 모든 걸 의인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뭘 세상을 이해할 때는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도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것도 저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걔는 개식으로 하는 거이지 사람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람이 볼 때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타자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자기 이해에 근거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브라만은 우주 전체지요. 처음에는 우주 전체가 브라만 혼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 원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브라만에서 나온 거니까 브라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영양분들이 나왔다 그래요. 영양은 갑자기 또 왜 나왔을까요? 거기서는 비유를 하면 그럽니다. 비가 오면은 풀들이 솟아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물었다 비가 오면 막 땅에서 풀이 막 올라오죠. 근데 그 풀을 누가 먹어요? 여러 짐승들이 먹고 영양을 삼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영양이 나와, 영양 음식이 나왔다 또는 영양분이 나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뭐가 되죠? 물적 토대가 마련됐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 요소들이 브라만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였던 브라만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이제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또 영양분도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살아가는 생명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생명도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 브라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브라만은 따로 있고 세상은 따로 있고 이렇게 된게 아니고 브라만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것 속으로 다 브라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브라만이 사실은 개체 속에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이게 각자 안에 들어있는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부를 뿐이지 본래는 그놈이 누구예요? 브라만이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는 브라만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범아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나는 동일하다, 근본적으로. 하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주적 브라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서양에서는 뭐 범신론이다. 그냥 모든 것 속에 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런 이제 서양의 신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범아이디어를 서양적 신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곧 브라만이다. 네가 곧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뭐 아함 브라마 아스미, 내가 브라만이다. 뚜밤 브라마 아시, 네가 곧 브라만이다. 아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라만이고 네가 브라만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윤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브라만에서도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라만도 근본적으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무지 때문에 생사의 고통에 빠져 있다. 어떤 걸 모르느냐? 지 안에 아트만이 곧, 지가 곧 브라만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은 자아라는 말임과 동시에 그 각각의 진정한 자아가 곧 브라만인데, 이 아트만은, 사람들은 이 아트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트만이 어떤 모습이 있냐? 아트만도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원사라고 아주 비슷해요. 아나마야 아트만. 처음에는 이 음식물로 된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몸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이제 내뭐 아트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호흡으로 된 아트만, 의식으로 된 아트만, 그래가지고 환희로 된 아트만.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아난다마야 아트만. 그래서 아트만은 바로 환희로운 존재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 아트만을 보는 자는 환희로움 그 자체니까, 아트만을 보는 그 자는 어떤 내가 환희가 아트만이다 하면은 그 아트만으로서 나는 항상 괴로움이 없고 지고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존재로서 아트만, 이걸 찾아라. 이게 곧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전개돼요. 우파니샤드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육체를 떠나서 보다 더 훌륭한 훌륭한 아트만을 찾아서 막 명상을 하죠. 이게 아트만인가? 근데 이제 명상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에 대하여 명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하고 선정하는 게. 그런데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참나차자 그래가지고 참선하고 있으면 뭐 안에서 뭐가 드러날 것처럼 이건 굉장히 아트만, 브라만화된 지금 선정 수행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 참나라는 것은 실은 그 아트만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생사가 본래 없는 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본래 없는 놈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놈도 없으니까 생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론에 보면 불생불멸 나왔죠? 불구부정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은 맞지. 불생불멸 그러니까 아, 이 안에가 생멸이 없는 놈이 하나 살고 있는가 보다. 사실 그건 이제 브라마니즘이죠. 거기서는 이 나는 본래 생멸이 없는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생멸이 있는 줄로 알아가지고 윤회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면 생멸이 없다는 걸 알면 이제 더 이상 윤회 안 하고 그 환희로운 브라만의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브라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좀 비슷해요. 말만 가지고 보면 여기도 불생불멸이고 저기도 불생불멸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불교나 우파니샤드나 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용수는 자꾸 이
우파니샤드에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용수는 이 브라만이어가지고 불교를 망치려고 온 사람이야.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불생불멸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유 요구르트 이야기 봤죠? 생멸이라는 것이 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 없는데 우유라는 놈을 하나 우리가 우요라는 놈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갑자기 우요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유가 생겼다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세상에는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생기는 것도 없고 멸 없어지는 것도 없어. 그 브라만이라는 놈이 생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본래 어떤 놈이 생겼다고 할 만한 놈도 없고 없어졌다고 할 만한 놈도 없어. 왜? 비어 있으니까. 공에서는 이게 공중 무생 무수상식 시 제법 공상은 그랬죠. 이 공사 공의 모습은 생멸상이 없는 게 공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멸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일으킨 생멸상은 진짜 있는 생멸을 이야기한 거예요. 없는 생멸을 본 거예요. 없는 생멸을 봤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생멸이 없는 게 아니야. 무지에 있으면 계속 윤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놈을 떠나게 되면 생멸 없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생멸을 하다가 생멸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생멸하던 존재가 생멸 안 하게 되는 게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이란 말이죠. 불교에서는 뭐냐면 본래 생멸이 없는데 생멸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 똑같은 말을 써도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지시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생멸이라는 말이 생멸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입니다. 근데 똑같은 손가락을 가지고 브라마니즘에서는 실체를 가르쳤죠. 저놈이 생멸하지 않는 놈이 저기 있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부처님은 생멸을 가지고 비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비어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타납니까? 연기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브라마니 만들어놨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브라마니 만들어서 세상이 존재했다 이렇게 불생불멸한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부처님은 그런 브라만이란 걸 누가 본 적도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업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하고 전부 연관을 맺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살려면 숨 쉬어야 되지 않아요?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려면 벌써 나 아닌 것이 내 몸에 들어와야 돼. 또 내 몸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줘야 돼. 들어왔다 안 나가는 것도 문제고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야, 소통.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소통이 안 되면 세상은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우리가 불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소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우리 이 공부하는 모임에서도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쓱쓱 다니면 이 공부는 아주 재미없는 공부예요. 아, 이리 같이 왔으니 공부했으니까 우리 같은 도반 됐네. 아유 반가워요. 좋아요. 그리고 막 서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공부만 하러 다니면 별로 재미없어요.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혼자 뭔가를 얻은 것 같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혼자 있으면 아주 또 쓸쓸해져요. 이번에 뭐 장하나 선수가 미국에서 이제 그만 접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고. 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굉장히
이 선수가 어린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가 있고, 인생에 대해서 뭐라 보고 있는, 아무렇게나 막 무조건 운동 선수들이 무조건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상당히. 근데 뭐라 했냐면은, 식구들이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자기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처음에 이제 막 세계 1위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미국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어머니가 이제 막 외손 다섯이든가 여섯이든가 나이가 좀 이제, 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머니도 늙어가는데 나만 보락고 있고 혼자 쓸쓸하게 있고 아버지는 뭐나 뒷바라진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걸더 생각하면서, 그래, 하루하루 즐겁게 운동도 하고, 그게 중요하지. 뭐 내가 1등 나가지고 뭐 한다는 게. 그러고 나서 평생 살다 보니까 1등 했는데 뒤에 보니까 죽을 날 대학으로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만 갖다가. 그리고 사실은, 우승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있으면 굉장히 오히려 더막 이상하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 같이 놀아야 재밌어요. 그러지. 혼자 놀면 재미가 없어. 근데 요즘은 전부 막 혼자 노는 데만 혼밥 먹는데 지금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건 뭐냐 하면은 같이 놀아라는 거야, 같이. 그래서 부처님은 큰 놀판을 만들었잖아. 이게 상가예요, 상가. 상가라는 것은 같이 어우러져서 막 재밌게 사는 세상이 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런데 스님들한테 뭐 때문에 귀의를 해? 본래 삼귀에는 스님한테 귀회라고 안돼 있어. 상가의 귀회라고 돼 있어요. 상가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도리를 깨닫고 평등하게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상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귀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여기서 같이 삼귀한 사람들은 게 상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이 귀회했으면 같이 놀아야지.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일하려고 우리가 온게 아니라 재밌게 놀다 가려고 왔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다닌 걸 옛날 사람들이 번역한 걸 보니까 재밌게 번역했더라고. 유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행. 유가 뭐냐면 유람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냥 부처님은 평생 놀러 다닌 거야. 그냥 밥그릇 하나 들고 얻어먹으면서 놀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노는 걸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녀들한테, 못 놀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 놀면, 사람 안 됩니다. 지금 안 놀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 세상 다 망쳐놨어요. 어디 고시 패스해가지고 막이 사람들은 오직 뭐 해가지고 뭐 하나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에서 성취한 사람들은 다른 글지를 몰라. 오직 그것만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어울려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뭐 누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태어날 때다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공기, 땅, 흙, 이런 거 우리가 다 똑같이 공유하고 가야지. 뭐 공부 잘한 사람 것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근데 놀아본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왜냐면 혼자 놀면 못 노니까 같이 놀아야 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어제, 광주 이제 공부하는 모임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하고 뭐 이제 그 친구가 같이 하기면서 야, 그 친구는 말이야. 막 학교 다닐 때 밤낮 무협지만 보고 놀고만 하더만, 이번에 막 과기원에서 뭐 해가지고 막 무시되고, 아유, 대단히 뭐 서더라. 이게 역시 잘논 놈들이 공부도 잘하더만. 학교 다니면서 잘 놀아야 뒤에 가서 큰 일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막 웃고 그래. 그런 걸 옆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러 온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맞고, 또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 불교계에서 보면 막잠안 자고 공부를 해야지 성불 온다 그러는데 그렇게 성불 못 합니다, 절대.
부처님은 중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행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근다고 해서 쾌락에 빠지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강박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놀지는 모르니까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노는 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재밌다는 거예요. 아, 근데 선정을 어렵게 하니까 어려워요. 뭐가 선정이냐 하면 집중하는 것이 선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죠?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게 선정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선정을 어떻게 생각하냐? 만사 제쳐놓고 또 절에 가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걸 선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죠? 요즘 우리 불교를 그렇게 하니까 젊은 애들이 안 와, 이제. 절에 가면 밤낮 꿇쳐놓고 앉아서 벌만 준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여기 오고 있어요? 교회 가면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럼 노래를 부를 때 노래에 집중하게 하면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소년이 이제 앞으로 법회 같은 거할 때에는 뭐 꿇쳐놓고 앉아서 기합 주지 말고 지가 앉고 싶으면 앉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그 대신 여기 오면 즐거워야 돼.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냐?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어울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면 사회성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죠? 그런데 그 친구만 오면 그 판이 막 재밌어지는 친구 있잖아. 이런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어떤 판에든지 그 사람만 끼면 왠지 얼음장이 되어버리면 이거 아주 안된 거지. 그죠? 사실 불교는 뭐 그렇게 고고하고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어렵게 가는 거야. 쉽게 가자고 한게 선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누가 와서 막, 뭐 어떤 것이 뭐 부처님입니까? 함께. 아니, 뭐, 저 앞에 있는 잣나무 같은 것들이지만. 이렇게 이런 게뜰 앞에 잣나무야, 이게. 너무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간단한 이야기를 또 복잡하게 푸니까 더 어려워져, 이제. 응? 아, 뭐라고 하니까, 아니, 차나 한잔 마셔라. 아니, 너 뭐, 헛소리 생각하냐? 아니, 지금 차나 마시고, 지금 뭐,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이야기를 할때 너무 막 심각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실을 보고 사는 것이 불교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심이 돈이라. 아, 부처님, 똥집 막대기 같은 소리고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형제 이제 간식거리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여하시 불입니까? 똥집 막대기다. 이렇게 앉아서 또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사실 화두라는 건 뭐냐면, 말한 자리에서, 아, 그러고 깨닫고, 언화되어라. 말 끝나자마자, 맞아, 아이, 그랬네. 이렇게 딱 하는 걸 화두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화두가 변절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신비주의로 이제 흘러버렸어요. 요즘 공부가 이렇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도인도 안 나오고. 진짜 도인들은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네. 재미없는 도인들만 나오잖아요. 아트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트만을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아트만 찾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아트만 있으려면 다섯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있냐? 우리는 색수상행식 오원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브라만이 오온을 뭐 세상을 만들어놨다면 세상이 오온으로 돼 있잖아요. 오온으로 돼 있다면 오온 속에서 아트만 있는가 보자 이거야.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아설이에요. 불교에 무아설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 무아설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무턱대고 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인도에서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때 사람들은 그 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부처님은 그것을 지금 그런 생각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무아설을 이야기하려면 브라만교의 우파니샤드를 이야기하지 않고 초기 불교를 마구 이야기해버리면 사실은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시대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을 부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깨우쳐 줬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불교는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지 책만 다 들여다보고 앉아서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만약 자아가 오온이라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일 것이다. 자, 오온이 자아이거나 오온이 아닌 것이 자아이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오온이 자아라면 오온은 생기고 없어지죠. 여러분들은 몸도 생기고 없어지고 감정도 생기고 없어지잖아. 근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자아는 어떤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지 아니에요. 자아라면 없어질 것이다. 온과 다른 것이라면 어느 모습이 없을 것이다. 그럼 자아라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수상 행식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인데 그럼 자아는 어떻게 있을까? 아무 모습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아와 아소가 있을 것이겠냐?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아라는 놈이 아뜨만이 없는데 나, 내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전부 나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 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 것 전부 갖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내 것입니까? 그건 딱 죽을 때 보면 알잖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지. 사실은 죽을 때 보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사실 이 세상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내 것 만들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 없다. 이런 데 대한 지혜는 현대인들보다 옛날 원시 저 오래된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문화적으로 좀 현대 문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이게 더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뭘 내 것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라는 말로 쓰죠. 우리라는 공동체 말로 쓰지만은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다는 말을 써요. 야,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나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다,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까이 있는 걸 지가 쓰고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은 멀어서 못 쓰고. 근데 요새는 소유를 해가지고 먼 것까지 다 지것을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남은 못 쓰게 해. 그러니까 세상이 참 복잡한 거예요. 아, 가까이 있는 거 모두 써야 돼. 주인이 따로 없잖아요. 보이면 본대로 쓴 사람이 주인인 것이지 뭐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근데 이걸 전부 소유를 해놓으면은 이제 소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을 독점하는 거예요. 나만 쓰는 거예요. 이게 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써야 될 사람은 못 쓰고 안 써도 될 놈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삶이 나타나는데 그 고통이 불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기하죠. 그놈이 아파하면 결국 나한테도 그 아픔이 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돼 있다는 거야. 네가 남 거 도둑질 해봐라. 다른 놈도 도둑질 하겠지. 그러면 네 것도 어떤 놈 훔쳐갈 거 아니냐. 네가 도둑질하면 네 것도 도둑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업보예요, 이게. 그러지 막 업이라는 놈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언제 성숙해 갖고 와서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봐버리면 세상 불공평한 거 참 많죠. 아, 착한 일 했는데 보면은 별로 돈도 못 벌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짓 하는데도 돈만 잘 벌고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뒤에 가서 뭐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꼭 또 가진 놈한테 당해요.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리게 돼 있어.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잘못된 흐름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나 혼자 뭐 잘해가지고 좋은 극락세계에 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운동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운동권이에요, 부처님이. 아, 정말. 아, 부처님은 정말 그냥 발 벗고 식구들도 다 내던지고 운동으로 돌아다니신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운동권을 모아놓은 게 스님들이고. 응? 그러니까 스님들도 막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아, 세상을 좀 밝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자 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봐야지.
그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혼자 수행해갖고 뭐 되겠다고 하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은 혼자 수행하는 것이 불교냐? 같이 수행하는 것이 불교지.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제 자리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 이익이 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어떻게 나한테서 찾을 수 있냐? 말하자면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내가 참선해가지고 깊이 수행해가지고 번뇌를 다 멸하면 내가 내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건 남하고 남의 이익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열반 해탈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런 거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는 함께 행복해 주는 세상 만들자고 부처님이 돌아다녔지. 혼자 열반 해탈하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녔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대승. 너희들은 소인배야. 우리는 대인배고. 그래서 이제 사트바, 대인이라고 썼죠.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그랬어요. 보살, 마하살. 보살이 뭐냐면은, 보살은, 그래,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살이고, 마하살은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이 가는 길이니까 대승이고, 너희들 같이 쫄쫄한 사람들이 다이니까 이거 소승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대승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그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 또 용수보살 이 중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론을 많은 사람들이 대승의 아버지, 중론을 이제 용수보살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중론이 대승불교의 뿌리다. 사상적 근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 자아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그침으로써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 것, 나 이런 생각으로부터 없어지는 것이 불교 공부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나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나나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라고 또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아예 그냥 나다 너다는 구별이 다 없어져 버려야지. 너는 우리가 이제 볼때 너는 아와 아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나는 그런 거 없이 살아. 이렇게 하면 벌써 또 차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살은 뭐냐면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이 아니야. 나라는 생각이 아주 이 철저하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조차도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자기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게. 자기를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삶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부처님은 이래서 이런 부처님 보고 이제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후대 대승불교에서는. 법신은 뭐냐면 이 다르마 전체가 곧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곧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삶이죠. 우리가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대승으로 이제 뒤에 가서 대승 사상이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제 발전돼가지고 나타난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안팎으로 없어질 때 취가 멸하며, 취가 멸함으로써 생이 멸한다. 이 말은 뭐냐면, 12연계에서 보면 애, 취, 유, 생, 노사 그러죠? 취가 있으니까 뭘 이게 나라고 취하니까 그놈 때문에 유가 있어가지고 생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팎으로 일어나가지고 뭘 취해가지고 나다, 저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유라는 게다 이런 거죠. 이제 12연기에서 지금 애취, 유생, 노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용수보살이 생멸이라는 것이 취, 유, 생멸 이 부분을 지금 설명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과 번뇌가 멸함으로써 해탈이 있다. 업과 번뇌는 분별망상이다. 분별망상은 희론에서 나오는데 희론은 공성에서 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나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분별망상이다 그랬죠? 이 분별망상은 희론에서 나온다. 희론이 뭐냐면 이론들이 관념적 이론. 그러니까 뭐 우파니샤드에서 말했던 이론이건 무의식은 전부 이론입니다. 이게 불교는 이론을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불교 공부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론은 공성에서 멸한다는 것은 모든 이론은 언어를 실체화해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사용되는 명사들은 다 실체들입니다. 근데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이론은 공허한 이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허한 이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탈 모든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번뇌가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론 처음에 선멸체 실론 그랬죠. 실론을 멸했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들은 자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말을 부처님은 사용하는데 왜 사용했냐? 그거 없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아트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부처님이 사용했으니까 아트만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아트만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트만이라는 말을 자아라는 말을 통해서 자아의 공성 없음을 가르친 것이다.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자아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설을 더 크게 확대하면 뭐가 되죠? 나 아닌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나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표현의 차이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데 강조를 하니까 무아설이 되죠. 근데 대승 불교에서는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나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이게 대승 불교는 상나가점 이야기를 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 무아, 고, 응? 이런 이야기 하죠. 무상하다, 더럽다,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대승 불교에서는 상, 항상된다, 즐겁다, 나다,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때 상나가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분별로서 너와 나를 구별하고 있는 구별된 나는 부정하고 무상하고 고고 이런 것이에요. 무하죠. 그렇지만은 나 아닌 것이 없다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분별 없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항상 되죠. 그리고 항상 즐겁죠. 깨끗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 불교를 훨씬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면 언설도 사라진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건 전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지정하고 그것을 지시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성은 열반과 마찬가지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법성은 공성이죠, 공성. 이 제법의 공성은 그걸 또 열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체는 진실된 것이다, 진실된 것이 아니다, 진실된 것이기도 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기도 하다, 진실된 것도 아니고 진실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모든 이런 모든 언설들이 다 실체가 아니지만 또 그걸 살려서 이야기하면 다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말장난에 휩쓸리지 않는 희론이 정멸한 분별망상이 사라져서 서로 다른 대상이 없는 것. 이것이 실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로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걸 떠나서 연기하고 있는 큰 덩어리의 한 삶, 생명, 이것이 실상이다.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의존하여 존재한다면, 그때 이것이 그것은 아니며, 이것이 그것과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한 대상도 아니고 서로 다른 대상도 아니며,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세간을 구원하시는 부처님의 감로의 가르침이다. 정각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문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벽지불의 지혜가 원리행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연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연기 중도. 이 연기 중도에 대한 깨달음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제 성문들이 그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걸 이제 성문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분들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벽지불이라는 것은 혼자 깨닫는 사람이죠.
그 지혜가 원리행, 원리라는 것은 이제 탐욕을 멀리하는, 예, 탐진치를 버리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열반하시고 성문들도 다 없지만 이런 깨달음은 언제든지 스스로 원리행을 수행하면 스스로 다 깨칠 수 있는 진리로 항상 법계에 상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열애가 세상에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항상 있는 법이다. 이 부처님이 없다 해도 사실은 부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실천을 통해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불법인 것입니다. 좀 쉬었다가.